사실은 입동 지나고 나서 오늘 해야 될게 바로 지렛김치예요. 아, 네. 지렛김치. 지렛김치 뭔지 아세요? 네. 저도 근데 처음 들어봤어요. 지레김치라는 거는요. 근데 사실 김장하기 전에 먹을 게 없어요, 네, 요즘. 먹을 맞아요. 게 없어서 뭐 이렇게 겉절이라든가 김치를 담가 먹긴 하거든요. 그런 걸 지렛김치라고 한다. 오늘 좀 아, 처음 지레 담근다, 알았어요. 이거. 지레 담는다는 얘기인데요. 김장 전에 먹는 한 달치 먹을 김장 전 양식이라고 하는 게 옳은 표현이죠.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, 아주 중요한 지렛김치 중에 첫 번째가 있어요. 바로 황금 비율의 동치미를 알려드리려고 해요. 아, 너무 어머님들 좋죠. 동치미 아, 많이 너무 좋아. 좋아하시는데 어쩔 때는 씁쓸하고 짭짤하고 어쩔 때는 약간 밍밍하고 이렇게 좀 간을 못 맞추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진짜 황금 비율의 동치미를 알려드릴까 합니다. 일단 동치미 무를 준비를 하셔야 되죠. 요새 시장에 나가니까요. 이 동치미 무 아주 튼실한 게 많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. 어떤 무가 좋은 무예요? 저는 주로 이렇게 들어봤을 때좀 묵직하고 잔털이 좀 없고 흠집이 없는 거. 그리고 무청 같은 경우는 좀 싱싱하고 이렇게 생생한 거 있잖아요. 이런 거 고르는 편인데 제대로 고르는 게 아주 제대로 맞나요? 고르셨는데요. 사실 우리가 이렇게 무가 보면 이렇게 심어져 있잖아요. 그래서 하얀색 부분은 땅속으로 가 있고 위에 연두색 부분하고 무청이 이제 벼뚜 받고 그다음에 이제 서늘한 공기도 쐬어서 굉장히 달달하게 아주 맛있는 동치미 무가 만들어지는데요.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, 이렇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묵직한 거 구하시는 게 좋고, 그다음에 여기 보면 연두색 부분 있잖아요. 요게 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거 고르시는 게 훨씬 더 단무예요. 아, 그래요? 네, 그렇기 때문에 요 동치미 담으실 땐 물론 무청을 많이 해도 좋은데, 무청 많이 하면 또 무청에 있는 약간 단맛, 쓴맛이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약간 동치미가 질일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굵은 거는 떼어서 요거는 시래기 만드셔도 되고요. 아니면 살짝 데쳐서 무청 국 끓여도 아주 좋겠지요. 그래서 요렇게만 준비를 하세요. 그래서 껍질째 깨끗하게 씻어서 그다음에 준비하시는데 중간중간에 요 깍지 부분이 있어요. 요 부분을 요렇게 말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자, 그럼 제가 오늘 요점이 바로 황금 비율이잖아요. 황금 비율을 알려드리려고 해요. 요렇게 다 준비가 됐으면 요건 잠깐 밑으로 좀 내려놓고요. 내려놓을게요. 자, 제가 요렇게 다 씻어서 이렇게 준비해 놨어요. 아주 매끈매끈 이쁘지요? 자, 그러면 처음에 이 무를 절여야 되는데요. 이 절임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소금 한 컵이에요. 비율이 중요하죠. 그쵸? 소금 한 컵에 동치미 무 5kg이면은 보통 8개에서 9개 달렸고요. 조금 더 지나가면 좀더 굵어져요. 그래서 6개에서 7개 정도 달리거든요. 그러면 딱 5kg 정도 되는데 소금 한 컵을 준비를 해서 이렇게 문질르세요. 이제 무가 조금 젖어 있는 상태가 좋죠. 그렇죠. 젖어 있어야 잘 문질러지겠지요. 이렇게 문질러야 소금이 이 안에 있는 수분감을 바깥으로 빼내서 굉장히 무가 아작아작하면서 동치미 무다 먹을 때까지 아우 나는 동치미 무채가지고 체장아찌도 담아 먹고 요거 가지고 너무 맛있게 먹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. 요렇게 준비를 하세요. 왜냐면 잘 절이지 않으면 굉장히 쓴맛이 나고 아린 맛도 나거든요. 맞아요. 그래서 잘 절이는 자, 방법이 이렇게 해서 이제 절임을 중요한데. 하는데 절임 시간도 중요하겠죠? 얼마 정도 절이냐 하면 보통 8시간 정도 절여주세요. 그래야 동치미 무가 무르지 않고 아주 맛있는 동치미 국물을 쫙 만들어내거든요. 이렇게 해서 8시간 절임을 해놨어요.